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니아 차량, 볼보 차량 운전 방법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수 사장님은 스카니아 출혈화 차량으로 운영을 하셨고 그 뒤에 볼보 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경북 99-6380 똑같습니다. 번호판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의수 사장님은 07년 11월 정도에 장착을 하고 교육을 받고 연비를 충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80마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카니아 380마력하고 파워텍 440마력하고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출력이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차주분들의 전언입니다. 해서 스카니아 차량이 연비는 좋은데 꼭 교체 주기가 되면 소모품이 딱딱 교체해야 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해서 이 차량 가지고 연비를 쭉 내다가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볼보 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교체를 하고 옮겨 달지 않았죠. 옮겨 달지 않았는데 스카니아 탈 때 연비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만 했습니다. 동료들 볼보 차량보다 한번 운행을 하면 20에서 50리터. 볼보도 차량이 많잖아요. 차주들이 많은데 잘 타는 사람 대비해서는 20리터를 아끼고 좀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하면 50리터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장착 안 하고 그냥 타도 되겠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우연찮게 옥산휴게소에서 이어있을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장착하지 않아도 연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카니아 차량하고 볼보 차량하고 틀리다. 또 미션도 스카니아 차량은 프리휠 주행이 없었고 볼보는 프리휠 주행에 있었으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볼보를 타면 일반 사람에 대비해서 연비가 높다. 그 당시는 2008년 그때는 프리휠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볼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휠 주행만으로 연비가 조금 더 나오니까 볼보 타시는 분들이 항상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카니아 타시던 분이 볼보를 바꾸고 나서 볼보 타시는 동료들보다 한 탕에 20에서 50리터를 아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니아 타시던 이의수 사장님은 자부심 있죠. 나도 운전 한 가닥 한다 하고 했었는데 옥산휴게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카니아 차량으로는 잘 타요. 그런데 볼보 차량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고객 아닙니까? 07년 11월 달에 고객인데 08년 3월 달이니까 그래도 뭐 뒤에 타고 이전 장착하고 뒤에 타고 가르쳤습니다. 어차피 쓰시는 거니까 내가 뭐 한 두세 시간 뒤에 타고 볼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탄다 저렇게 탄다 가르쳐주고 기능들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옥산휴게소에서 하행선으로 내려가서 다시 국도로 해가지고 옥산휴게소까지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볼보 차량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의수 사장님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볼보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운전 새로 배우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자기 차 기능들이 다 있어요. 기능들을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프리휠 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프리휠 주행을 어떻게 쓸 거냐예요. 발만 떼면 허리 들어가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여기서 사장님 운행할 때
고속도로 내려와서 국도로 다시 올라가는 그 코스를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시내 주행 조건, 국도 주행 조건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까지 몰랐던 걸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많이 배웠다, 정말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 똑같은 볼보 차량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 20에서 50리터를 아꼈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10리터, 15리터는 추가되겠죠. 그러면 30리터에서 60리터까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화물차 분들이 똑같은 차로 남하고 똑같은 연비가 나온 데서 좋다고 안주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거보다 15%, 20% 잘 타야 연비를 정상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